네, 오늘은 라이프 위너의 저자 최혜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위너 작가 해원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직업이 굉장히 많으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저는 라이프 위너 작가로 지금 작가가 되었고요. 원래는 지금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17년째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90만 재테크 카페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SNS 인물류 세 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약간 마케팅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잡러예요. 네, 그 자전거 광고도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기회가 생겨가지고 자전거 광고 촬영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네. 이제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작가님이 이제 거의 처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자전거를 좋아하고 이 자전거에 대해서 네. 이제 광고를 받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으신 분인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일단은 자전거 국토종주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서 12개의 코스를 다 합치면 한 1800km 정도 돼요. 그래서 12개의 코스, 1800km 정도가 되는 코스를 두 구간 빼고 다 혼자 했어요.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막 산도 막 타야 돼요. 막 이화령 같은 그런 좀 언덕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곳들을 다 제가 자전거 너무 좋고, 약간 그 자전거를 탈 때마다 있는 그 성취감이 있어요. 아, 내가 해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종주 수첩이라고 해서 수첩에다가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찍을 때마다 되게 뭔가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고, 또 내가 막 굴러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그 100km, 200km 되는 거리를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국토종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와서, 네, 자전거 그 브랜드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광고 촬영 한번 해볼 생각이 야, 없냐. 네. 근데 되게 저는 감사했던 게 서울에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자전거 관련된. 네. 근데 제가 됐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막 진흙탕에서 막 굴르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N장로로서 또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 작가님이 진짜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네. 과거에 일단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텔레마케터 일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집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집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했고, 네. 이제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생산직 교대 근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텃세가 너무 심해서 선배 언니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그만둔 다음에 이제 텔레마케팅 일을 했는데, 네. 이제는 진상 고객님들이 저를 괴롭히는 네. 거예요. 막 욕을 네. 하시고, 막 그때는 막 지금처럼 이런 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있지 않았던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은 진상 고객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막 화병 생기고, 막 화장실에서 울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갈급했던 부분이 배움이었던 거예요. 배움. 저는 좀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계속 저에게 남아있던 갈급함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조금 더 배우고 싶다. 근데 우리 집이 저에게 뭔가 학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 그럼 내가 벌어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야간대학교를 들어가서 주경야독을 4년 동안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왕 하는 것도 잘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잠도 안 자고 과제 막 하고 네. 해가지고 이제 수석으로, 주야간 통틀어서 수석으로, 과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야, 우리 집은 네. 가난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하거나, 좌절감이나 패배감에 젖어 살기가 쉽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작가님은? 일단은 네. 삶이 좀 변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찌질한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피곤해서 이렇게 일 끝나고 버스에 타서 집에 가는데, 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막 꾸미고 시내에 가는 거예요. 네. 너무 그 좌절감, 네. 패배감,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움직이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신세 한탄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달라질 거야. 나도 변할 수 있어. 내가 네. 그거를 정말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씩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하나씩 그래서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기회가 오기도 했고 네. 네, 결과가 오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지금 가진 형편이나 사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바꿔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먼저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한 거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네. 저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 감사할 네. 일들이 많은데 네. 자꾸 옆에 있는 친구, 사람들을 보면서 아, 쟤는 이게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지? 그거에 집중하면서 사니까 인생이 너무 우울했고 그리고 그 직장생활 언니들이 막 괴롭혔다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아, 이 자존감을 먼저 끌어올리는 게 순서겠다. 네. 그래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막 그때 당시에는 십몇 년 전이니까 막 정신과를 가거나 이런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네. 경제적으로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일단 책을 읽어봐야겠다. 근데 책을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다 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일단 쉬운 책부터 읽어봐야겠다. 어쨌든 책을 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테니까 그러면 에세이 작가님들의 책부터 한번 읽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 경영서보다 쉽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생각을 내가 볼 수 있는데 내 주변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고 이 사람 생각도 들어보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도 읽고 심리학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약 자존감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자존감 채우기. 그거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텐데 네. 정말 이 책이 정말 내 삶에 큰 도움이 됐다. 뭐 한 권을 좀 꼽자면 어떤 책이에요? 굉장히 많지만 네. 제가 서천석 교수님의 마음 읽는 시간인가? 아, 네. 네, 그걸 거예요, 제목이. 네. 그 책을 그 당시에 읽었어요. 2013년? 4년? 그때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음 읽는 시간이라는 약간 예쁜 핑크 색깔 책인데 그 책 통해서 또 많이 위로를 받았고 최근에는 박상미 교수님 책이 있어요. 네. 네, 그 책도 약간 심리학 책인데 그 책도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력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까요? 체력이 없으면 하고 싶은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50m도 못 뛰었던 사람인데 아, 진짜요? 네, 네. 진짜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자전거 100km를 타고 네.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을 했고 네. 그죠? 그리고 바디 프로필 7번 찍었어요. 와, 대단하시다. 예. 네. 바디 프로필 7번 찍었다는 건 그만큼 식단과 그쵸, 뭔가 뭐 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온 건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체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50m도 뛰지 못했던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주말에 좀 알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마치고 이제 주말에 알바를 갔어요. 다음날 알아 누웠어요. 체력이 주말까지 끌어다 쓸 체력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겠구나. 그거를 엄청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좀 키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네. 그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들을 미리 갖고 놔야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에서 책에도 체력을 잘 키우세요라는 챕터를 일부러 꾸려 쓸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체력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럼 이제 50m도 못 뛰던 사람이 네. 자전거 1800km. 네. 그죠? 맞아요. 아, 어떻게 좀 이제 나도 이렇게 체력이 약하다 싶으면은 네. 어떻게 좀 체력을 키우면 좋을까요?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너무 무리해서 막, 네. 막
러닝머신 40분을 뛰세요 하면 못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운동이 흥미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버스 정류장을 한 3, 4정거장 일찍 내려서 집에 걸어간다던가 동네에 있는 공원을 10분, 20분 산책하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낙엽도 밟아보고 이러면서 내가 그런 감각들을 익히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땀이 나네. 내 몸이 체온 조절을 하려고 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면 체력이 어느 순간부터 늘어난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본인께서 좋아하는 운동이 생길 거예요. 네. 아, 나는 달리기가 재밌어. 난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재밌던데. 나는 따릉이 타는 게 재밌어. 이러면 자전거를 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가시면서 즐겁게 하시면은 체력도 자연스럽게 늘고요. 그리고 드시는 걸 건강하게 드셔야겠죠.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나 약간 정크푸드 이런 것들은 인체를 해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내가 먹는 게 내 몸을 만드니까 그렇게 먹는 것들도 조금 건강한 것들로 바꿔보시는 연습. 네, 먹는 거랑 운동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버스 정류장 이제 뭐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고 네. 뭐 10분, 20분 공원 하나 걷는 게 아 이게 정말 체력이 키워질까라는 약간 이제 회의감이 이제 들어서 대부분 이제 안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거 해도 뭐 체력이 키워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체력 늡니다. 제가 산증인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50m도 못 뛰었는데 그럼 오늘은 50m를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50m를 뛰었고요. 네. 내일은 60m를 뛰어보자 네. 해서 뛰었고요. 그렇게 해서 100m가 뛰어지고 네. 1km가 뛰어지고 그러니까 5km 마라톤을 막 나가서 쉬지 않고 뛰어서 네. 30분 만에 완주를 하고 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제가 출퇴근 자전거 거리가 12km예요. 네. 근데 3번을 쉬어요. 네. 힘들어서 네. 4km 가다 쉬고 항상 쉬는 데 정해져 있어. 네. 다리 밑에서 아유 힘들어 이러고 네. 쉬고 다리 막 두들거리고 했는데 지금은 12km는 뭐 그냥 무정차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 거니까 뭐든지 점진적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뭔가 내가 습관을 만드는 것도 너무 큰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시는 거. 미라클 모임도 똑같습니다. 네. 내가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4시에 일어난 쉽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큰 목표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거를 저 같은 산증인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가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그 좋아하는 운동이 이제 자전거가 된 건가요? 아 그렇죠. 자전거 하고 있고 지금은 네. 필라테스랑 헬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는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일단은 네. 이 자전거를 타면요, 그 드라이브,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할 때 보이는 풍경 말고, 정말 내 발로 굴러서 이 천천히 보여지는 풍경 있죠. 그쵸. 자전거 타시니까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그 풍경이 굉장히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 스쿠터나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페달을 굴러가지고 네. 밟는 그 희열. 그리고 내 힘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 도착했을 때에 그 성취감 그런 것들 굉장히 강하고 아 일단 뭐랄까 제가 코로나 때 굉장히 자전거 많이 탔는데 아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네. 그런 확신이나 이런 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공감하시는 거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자전거는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최고의 네, 운동입니다. 네. 그 겨울에는 좀 추워서 이런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뭐 네. 달리기 같은 게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겨울에는 어떻게 하세요? 겨울에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 실내에 자전거 타는 그 로라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굴러가는 그 평로라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고정 로라라고 해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바퀴를 네. 거기서 이제 굴릴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도 있는데 네. 저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야외에 너무 그쵸.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네. 이제 겨울에는 자전거 출퇴근은 막 눈 안 오면 하거든요. 싸매고 이렇게 싸매고 하는데 장거리 라이딩은 잘 못 가요. 왜냐면 춥고 팔다리에 동상의 위험이 그쵸. 있어서 네. 네, 그렇게는 잘 못 하고 그때는 이제 실내에서 헬스로 이제 다시 몸을 단련한다던가 네. 네, 그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서 보통 이제 작심삼일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네. 작심삼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심삼일을 극복하시려면 일단 뚜렷한 동기가 좀 있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 근본과 본질에 집중하는 거를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네. 작심삼일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를 삼일하고 때려치는 거잖아요. 근데 때려치면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 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동기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그 동기를 정확히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심삼일, 저도 작심삼일 되게 많이 했어요. 헬스장이 할인을 한다고 해서 네. 3개월 할인을 한대요. 그래서 3개월 끊었어요. 네. 끊고서 8일만 갔어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동기가 없었어요. 내가 헬스장을 왜 가야 되지? 그게 없었고 헬스장이 그냥 할인을 하니까 헬스를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내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해져야겠다 이런 동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동기가 있잖아요. 네.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과거에 아팠던 뚱뚱했던 그런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제 동기고 근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가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거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작심삼일이 했으면 보통 무너져요. 아 때려쳐 여기 3일 했는데 안 되고 뭐 내일 가겠냐 이러고서 하잖아요. 막 떡볶이 먹고 막 후회하고. 그쵸. 근데 내일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작심삼일을 반복해라. 네. 작심삼일이 누구나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습관을 내가 만드는 데까지는 분명히 무너지고 넘어져요. 네. 당연한 거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을 해서 내가 무너졌으면 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목적, 네.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네,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작심삼일을 반복해 보시는 거는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작심삼일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동기가 뭐였어요?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저는 몸이 되게 아팠어요. 네.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몸이 굉장히 아팠고 빈혈도 있었고 피해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위장염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사람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 네. 아픈 통증이나 질병들이 그리고 막 생리통이 심해서 막 대굴대굴 구르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생리통 없고 방금 열거해드렸던 질병들은 다 없어요. 자유로워졌고 네. 수치가 다 정상이 됐는데 네. 저의 큰 동기는 그거였어요. 아팠던 내 그때 시절로 돌아가기가 싫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고 네. 무기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운동을 그만둔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때 나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동기입니다. 네. 근데 이 운동을 작가님께서는 그냥 한 게 아니고 기록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기록을 네. 같이 하시게 된 뭐 이유나 시작의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록을 네. 처음엔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록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록을 해놓으면 사람이 운동하다 보면 운동 권태기가 오잖아요. 네. 운태기라고 부르는데 네. 네. 운태기가 옵니다. 네. 네. 운태기가 왔을 때 네. 내가 옛날에 기록해놓은 걸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운동했었네. 다시 좀 열심히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네. 네. 옛날에 기록해놓는 게 뭐 어디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이렇게 각자의 메모장이나 뭐 인스타그램에도 있으실 수도 있고 각자의 방법을 하셨을 테니까 그걸 보면 아, 나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네?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 다시 해볼까? 약간 이런 동기가 또 생겨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아령을 1kg밖에 못 들었어. 옛날에 아예 안 들고 했겠죠. 네. 안 들고 해도 살이 빠졌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1kg를 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거의 한 8, 9kg 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옛날엔 1kg 들고 했는데 지금 8kg를 드네. 약간 성취감. 그런 것들을 또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고 그 옛날에 했던 운동의 루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이 정체기가 왔어.
뭔가 살이 안 빠지고 근육이 좀 안 붙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옛날에 해놓은 운동 루틴들을 보고 네. 아, 내가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했으니까 조금 방법이나 순서를 바꿔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 운동 기록을 하는 운동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늘고 네. 자연스럽게 협찬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익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운동을 뭔가 한 가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콘텐츠를 올리시면 그것들이 뜻밖의 수입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보충제라던가 레깅스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협찬 받아서 네, 감사히 쓰면서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협찬은 내가 팔로워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보통은 500명 네. 넘어도 들어오고요. 1000명이 넘어도 들어오는데 네. 그 이제 그분들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네. 이 계정이 정말 잡스러운 주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주제를 한 가지만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조금 이제 브랜딩이 조금 되어 있는 계정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500명이지만 찐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다면 500명의 팔로우에게도 본인들이 제품을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한 5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네. 소소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보충제라던가 뭐 아르기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즐겁잖아요. 내가 그쵸. 좋아하는 운동을 내가 하면서 기록했을 뿐인데 그쵸. 내가 먹을 보충제, 내가 입을 레깅스를 공짜로 받아요. 나는 홍보만 해드리면 돼.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네. 협찬도 받고 네. 네. 일석이조로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500명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500명이요? 500명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올리고 그렇게 인스타그램 시작을 했는데 네. 아,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익화가 된다고? 라는 걸 알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만 팔로우 정도가 됐는데 네.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스노우볼 효과가 있어서 네. 처음에 한 2,000명까지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 이후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명 가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500일 때나 1만일 때는 완전히 이제 뭐 협찬이나 뭐 기회들이 달라지셨겠죠? 단가가 달라져요. 제품의 협찬 들어온 단가가 네. 달라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제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소정의 원고료라던가 그런 이제 초상권 지원금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와서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했을 뿐인데 이렇게 네. 같이 들어온다고?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제 운동을 단순히 기록한 걸 넘어서 네. 삶에 있어서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삶에 있어서 기록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삶에 있어서 기록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환기가 되는데요. 우리 가수 아이유가 일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막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 많이 보내시면서 이제 본인의 환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그분도 일기였던 거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에서 괴롭힘 많이 당하면서 어디다 마음을 쏟고 싶은데 마음을 쏟을 만한 데가 많이 없죠. 네. 네, 친구들도 다 피곤해하고 교대 근무니까 조도 안 맞고 그래서 아, 그 일기를 좀 써봐야겠다. 그래서 일기에다가 고민 상담소에서 제 고민 상담소 거기다 막 다 쓰는 거예요. 막 내가 오늘 이랬는데 누가 괴롭혔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뜻밖의 답을 찾기도 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되게 그게 신기했고 네. 네, 감정이 또 정리가 되니까 아,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기록을 어디다 가세요? 일기장을 이제 아날로그 적용하고 노트에다가? 네, 노트에다가도 적어서 제가 지금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네. 써놓은 일기장이 지금 쓰는 것까지 17권이 있어요. 와. 그래서 네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기도 하고 생각을 조금 에버노트나 이런 데다가 또 적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책이 나올 때 조금 수월하죠. 왜냐하면 써놓은 기록들을 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삶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나요? 기록 습관 하게 되면 시간 관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뭘 하고 점심에는 뭘 하고 저녁에는 뭘 하는지 기록을 해보면 네. 아, 내가 틈새 시간, 빈 시간이 내가 좀 함부로 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0시부터 24시까지 한번 다 써보고 너가 시간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써봐라. 그리고
이 시간 중에서 좀 허투루 쓴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기록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시간에 너무 유튜브를 봤네? 라던가 너무 조금 그냥 멍 때리면서 보냈네? 라던가 하는 시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럴 시간에 이제 시간 관리를 통해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저는 시각화 긍정학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이룬 것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뜬금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표들을 적어보는 건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 이 목표를 또 까먹어요. 까먹고 뭐 바쁘고 일상이 많고 할 게 많으니 까먹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목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저는 매달 결산을 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래서 내가 저번 달에 목표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건 지키고 이건 못 지키고 네. 다음 달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걸 써놓는데 써놓으면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렇게 하면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목표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데 네. 아침마다 나한테 제가 긍정학원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되겠냐? 약간 네. 밀려와요. 생각이. 네. 부정적인 네. 생각이. 네.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마인드셋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거고 내가 하는 일 다 잘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들을 적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 불어넣는 거죠. 좀 인위적으로. 네. 근데 그것이 인위적이지만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를 바꿀 수가 있고 네. 내가 하루를 엉망으로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거하고 아, 잘 될 거야. 나는 오늘 멋진 하루 보낼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게 하루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좀 아침에 기록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제 마인드를 조금 정화하는 것도 기록에 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기록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10년 동안 기록을 하시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 기록을 통해서 얻게 된 뭐 기회라든지 뭐 승리, 업적, 성취 네.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그 광고 촬영한 거 네. 있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주구장창 자전거 타는 걸 올려서 기록을 네,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얘가 자전거 타는 사람인 거를 그 에이전시 분들이 모르셨겠죠. 네. 네. 그래서 기록은 저는 글로 쓰는 것만 기록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영상, 사진 모든 게 다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녹음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인스타에다 사진을 기록한 겁니다. 자전거 사진을 기록했더니 자전거 광고 촬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체 비만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플랫폼, 우리 다이어트 앱이 있었어요. 네. 기록, 다이어트 일기를 적는 앱이 있었는데 그 앱에다가 매일매일 운동일기, 식단일기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앱 관리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와, 다이어트 네.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야, 네. 대박이다. 너무 잘 됐죠. 네. 근데 제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아, 전 싫어요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 계속 심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거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하체 비만이 굉장히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여자들이 맞아요.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사례를 이제 인터뷰에서 올렸고 그랬더니 막 거기 회원들 15만 명의 15만 뷰를 막 기록하고 댓글이 막 930개가 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약간의 성취감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 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지금 1200일 넘게 했는데 네. 네, 그걸 또 이제 제가 미라클 모닝 다 기록을 했어요. 이제 미라클 모닝 하는 커뮤니티에 다 기록을 했는데 네. 그걸 보시고 연락이 또 오셔서 네. 어떻게 미라클 모닝 하게 됐는지 와. 일과는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한 신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와. 인터뷰를 했고요. 네. 최근에는 또 갓생 사는 청년이라고 해서 또 제 인스타그램에 블로그를 보고 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갓생 사는 청년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올해 5월, 6월 그쯤에 네, 갓생 사는 청년 또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이렇게 기록만 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잖아요. 재밌죠. 재밌고 성취감도 들고 내가 한 기록이
헛된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유튜브를 하니까 또 어때요? 또 구독자가 지금 저는 많이 못 미치지만 저 4,000명이거든요. 4,000명도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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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저는 그 4,000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네. 그냥 정말 제 영상은 재미없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그냥 쓸데없는 말 해요. 근데 국토정주 정보도 드리기는 하는데, 네, 네. 아, 네, 여기가 칠곡보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가요. 네. 네. 여긴 먹을 게 없고요. 네. 뭐 칠곡보 매점 있어요. 막 그런 거 알려주고 네. 하는 그런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는 제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전거 타는 영상을 올리는, 기록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도 4,000명의 구독자들이 생기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승리와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록을 함께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 여기 또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해야지 작가님처럼 뭐 나도 좀 인터뷰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회도 좀 잡아볼 수 있을까? 좀 팁이 있을까요? 기록의 팁.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기록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리셔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잡으시려면 나 혼자 이렇게 내 수첩에다 적는 게 아니라 우리 되게 많잖아요. 플랫폼들이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해. 그럼 블로그를 써보시는 거죠. 블로그에 사진하고 그러고 해서 내 생각도 적어보고 나의 성취도 적어보고 하시고 나는 글은 잘 못 쓰지만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짤막한 글 문장이랑 해서 같이 올리셔도 그게 기록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난 영상 조금 편집 기술이 있어. 난 또 남 앞에서 말을 잘해. 이런 분들이 또 계시다면 그분들은 또 유튜브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나를 알리는 통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는 이제 내가 나만의 작업을 또 해보시긴 하셔야죠. 내가 나만 볼 수 있는 노트에다 써보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이 정리가 돼야지 그게 이제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트나 뭐 이런 뭐 에버노트나 뭐 녹음을 하셔도 되고 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다 쓰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먼저 선행하신 다음에 네.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 등등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여기저기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연락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재테크 카페 강의도 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어요 라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니까 네 기록을 남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저기 기록을 남기니까 재테크 카페 매니저님이 연락이 오셔서 강의해 볼 생각 없냐 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작가님의 그 자전거 얘기를 이제 빼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자전거 구토종주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구토종주. 네. 일단 네. 구토종주가 이제 딱 규정이 되는 건가요, 이 코스가? 아, 맞습니다. 나라에서 국토종주를 규정을 해놨고 네. 지금 12개 코스가 있는데 지금 신설되고 있는 코스들이 조금 있어요. 평택 지역이나 네. 이쪽에 코스가 있는데 전 아직 거긴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설이 되면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 예정이고 네. 총 12개 코스가 있고 네. 거리는 1853k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종주 수첩이라는 걸 판매하는데요. 네. 그 인천이나 뭐 서울 그 인증센터에 가시면 수첩 판매를 해서 사실 수가 있고 이제 인증 부스가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 부스가 있고 이제 갈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 인증 수첩을 사시면 거기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있는 밝은광장 인증센터부터 네. 북항에 있는 신매대교까지가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가 북한강 자전거 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제 국토종주 시작하실 때 난 북한강을 가겠다. 그러면 그 남양주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빨간색 부스들이 있어요.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겼거든요. 그 부스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스탬프가 준비돼 있어요. 네.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수첩을 들고 가셔서 스탬프를 꽝 하고 찍어가지고
이걸 다 찍었어야 돼요. 북한강 거를. 그러면 나중에 인증센터에 가시면 거기 직원분께서 북한강 종주하셨네요 하고 북한강 스티커를 또 붙여주세요. 재밌죠? 네네네. 이렇게 12개 코스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대강이라고 해서 이제 강 4개를 네. 완주하시면 4대강 금색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국토종주라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네. 633km거든요. 거기를 완주하시면 또 국토종주 완료했다는 금색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다른 애들은 다 은색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두 개는 금색이고 네. 모든 코스를 다 완주하셨을 때는 또 금색 그랜드슬램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게 약간 재밌어요. 아날로그스럽고 모바일로도 인증이 가능은 해요. 모바일 앱이 있어가지고 거기 QR코드로 인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좀 재미없죠. 그래서 저도 아날로그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토종주 도장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전하시는 분 많으세요. 저는 체력이 안 돼서 끊어서 했지만 네. 보통은 한 5박 6일 정도 해서 네. 하루에 100km씩 달려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전하시거든요. 와. 그래서 정말 버킷리스트로 국토종주가 있으신 분들은 633km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긴 시간 긴 거리를 자전거를 타게 될 경우에 뭐 뜻하지 않은 사고나 뭐 위험성 같은 건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일단은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면 자전거에 펑크가 난다던가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페달링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고관절이나 뭐 무릎이 네. 아프다던가 네. 발목이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장통이라고 하죠. 우리 안장이 딱딱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쵸. 안장통이라고 부르는데 안장에 조금 엉덩이에 좀 통증이 생겨서 이제 막 이렇게 물집이 잡히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자전거를 이제 잘 안 드시고 자전거를 타면 봉크라는 게 와요. 봉크? 저혈당이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머리 띵 하고 네. 약간 이런 상태 있죠. 네. 그게 오면은 페달링이 안 돼요.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사전에 뭘 좀 드셔야죠. 보급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급을 잘 하셔야 되는데 국토종주 코스가 좀 시골길도 많고 해가지고 보급을 할 만한 곳이 없는 구간들이 많아요. 가게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게가 없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사놔야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식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짐도 이제 5박 6일을 가시려면 꽤 많이 꾸리셔야겠죠. 네.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숙박, 내가 언제 어디까지를 달리고 어디에서 잘 것이냐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막 관광지가 겹치거나 네. 뭔가 연휴가 겹치게 되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시작할지 부산에서 시작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부산까지 가서 거꾸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올 것이냐 이런 교통수단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서울 이런 데는 그 교통이 잘 돼 있지만 막 조금 이렇게 지방이나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조금 잘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대전도 부산에서 대전 가는 버스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기차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막차가 2시 반이에요. 오후 2시 반? 코로나 때문에 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 놓치면 내일 출근인데 네, 약간 그쵸.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 타임을 좀 잘 짜놓으셔서 근데 짜놔도 이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조금 러프하게 시간을 짜놓으셔서 이제 버스 시간 같은 것도 확인해보시고 숙박 드시는 거 그리고 내 몸 상태, 자전거 상태 이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이 자전거 타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때요? 아, 네. 가장 어려웠던 때. 제가 북한강을 갔었는데 제가 북한강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가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고 뭐 비가 와서 못 갔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 6월에 북한강을 간 거예요. 갔는데 비가 왔어요. 아, 비가 왔어요? 네. 아,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우중 라이딩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중 마라톤처럼. 네. 그래서 그날 우중 라이딩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때가 6월이었고, 네. 그래서 다행히 춥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강촌쯤 가니까 변속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 기아가 고장 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기아가 제일 높은 거에서 물려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포기를 해야 돼? 어떡하지? 우리 집은 대전인데 나는 지금 춘천에, 강촌에 있고. 네. 네, 그랬어요. 비도 오지? 변속기도 고장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가평에 이제 낑낑대면서 갔어요. 네. 가평까지 갔는데 가평이 마침 인증센터 근처가 시내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평에 있는 자전거 샵을 찾았죠. 네. 찾아가지고 수리하실 수 있냐고. 네. 또 기종에 따라서 수리 여부가 또 다르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사장님이 수리가 가능하시대요. 그래서 비를 막 맞고 거기 가가지고 맡기고 변속기가 안 올라가니까 고쳐주세요. 네. 맡겼더니 그 이제 사장님이 점심을 먹었냐고. 네. 그때가 오후 3시였어요. 네. 점심을 먹었냐고. 네. 아, 사장님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가평 10대 맛집이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고 거기 가서 자전거 고치고 오래요. 네. 아 저기 밥을 먹고 오래요.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갔는데 오후 3시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우리 직원님들이 막 수박을 잘라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혼자인데 점심 돼요? 이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청국장 맛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국장 먹고 또 수박도 한 조각 주셔가지고 네. 먹고 막 얼마나 처량해요. 네. 막 다 쩔어 다 젖어가지고 젖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얼마나 또 따뜻하니까 맛있어. 네. 청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고쳐 주셔가지고 비를 쫄쫄 맞고 네. 남양주까지 이제 마지막 종착지까지 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가 정말 네 힘들었던 네 북한강의 추억이었습니다. 아니 그 우중 라이딩을 하면 진짜 뭐 일단 미끄럽기도 하고. 네. 뭐 비 때문에 눈 앞도 잘 눈도 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고글을 쓰고 이제 달리는데 네. 고글에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안경 벗어야 돼요. 고글을 벗어야 되고 그럼 고글 벗어야 되고 그때는 제가 이제 자전거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레인 자켓이라고 해서 방수 방풍이 되는 비싼 자켓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비싼 자켓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일회용 우비, 네. 일회용 우비를 입고 라이딩 하다 보니까 찝찝해서 막 안에도 막 그러고 막 그쵸. 여기도 막 끌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완주는 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자전거 이제 구토 종주를 막 하시면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얻은 거는 네. 체력이 일단 엄청 좋아졌고. 그리고 성취감. 성취감 말도 못하죠. 진짜 말도 못하고 그랜드슬램 딱 했을 때 와 진짜 내가 이걸? 와 약간 그랜드슬램 한 사람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밖에 없어요. 오 진짜 적네요 이게. 네 적습니다. 네. 일단은 자전거 타 있는 거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서 국토종주로 그랜드슬램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내가 이 정도의 순위에 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전거 타면서 좋은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중에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같이 따로 라이딩을 하기도 했고 네. 네. 막 먹을 거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옛날에 그 낙동강 그걸 갔을 때 그 네. 창녕에서 자전거 타시는 어떤 여사님을 만났는데 네. 제가 너무 쫄쫄 굶어가고 있으니까 막 고구마도 주시고 오미자차도 막 주시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감사했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체력을 얻으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갓생 얘기하시면서 네. 이제 미라클 모닝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라클 모닝은 이제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원래는 5시에 일어났는데 네. 조금 한 20분 땡겨서 4시 40분, 30분 그쯤 일어나서 네,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원래 미라클 모닝 안 하셨던 거죠? 안 했죠. 완전 야행성 인간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원래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뭐 대충 없죠. 네. 12시, 뭐 1시 뭐 이렇게 자고 막 새벽에 그 갬성 좋아가지고 막 2시 막 이럴 때 막 깨있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4시 반쯤 일어난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저녁 인간, 아침 인간 얘기하잖아요. 네. 아침 인간이 좋나요? 아, 저는 좀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야행성이었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알아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200일가량 하니까 이제 습관이 됐어요. 네. 습관이 돼서 그냥 눈이 떠지게 됐고 이제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네. 약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스트레칭 하고 뭐 다들 하는 그 약간 명상 타임 갖고 네. 다들 똑같죠. 네. 네. 그리고 시각화하고 긍정학원 같이 하는데 저는 정말 뚜렷하게 상상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정말 많아서 네. 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네. 이제 정말 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제가 시각화 긍정학원 제 책에도 있는데 이룬 게 되게 많아요. 나는 강사가 된다 했는데 정말 강사가 됐고 나는 책을 쓸 거다 했는데 정말 책을 쓰게 됐고 그렇게 정말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서 아침에 그 시간을 좀 가져요. 시각화랑 긍정학원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죠. 자기개발. 네, 그래서 책을 읽는다던가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유튜브 편집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저만의 시간, 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 순수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새벽 시간에 확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7시 반까지 하시고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지금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직장에 다니신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네. 직장도 다닌다고?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장에서 이제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 회사 퇴근 좀 빨라요. 퇴근이 5시. 그럼 5시에 퇴근을 하시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5시 퇴근하면 운동합니다. 운동 가고 네. 저녁 먹고 네. 저녁에는 거의 활동 안 해요. 왜냐면 잠을 일찍 자야 되니까 네, 저녁 먹고 집안일, 집안일을 좀 하고, 네. 짜투리 시간 나오면 책 조금 읽다가 자는 편이고, 막 뭐를 집중해서 하거나 할 그런 시간 없거든요. 또 가족들하고 또 보내야 되는 시간이 또 소중하니까, 네, 그렇게 조금 저녁에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건가요? 저는 7시간을 자려고 고수를 하고 있어서 4시 40분에 일어나니까 9시 40분에 잠을 자요. 그건 대략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주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자기 확언이나 이런 심상화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말 그 상상하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일단 회의감을 갖고 계신 게 많거든요. 네. 이루어지나요? 상상하면 이루어지는데 네. 상상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네. 내가 상상만 하고 된다고 막 100번 쓰고 하는 게 이제 내 마음에 내 무의식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상상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나는 100억을 벌 거야. 한번 벌려요? 안 벌리잖아요. 안 벌리죠. 네.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벌 거야. 벌 거야 라고 하면 정말 번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럼 그걸 번 사람 같은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그 100억을 벌려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하겠죠. 공부를 한다던가 뭔가를 사업을 일군다던가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시각화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까지 하는 게 저는 시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심상화 네. 시각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루어지더라. 네. 약간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아, 네. 네네네. 맞죠. 그렇게 해서 미라클 모닝 시작하고 시작할 계속 했고 제가 재테크 카페 강의를 작년 3월부터 했는데 저는 강사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어요. 사람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 되게 재밌다고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뭔가 내가 커리어를 키워서 강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공부할 것들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부터 그 재테크 카페 강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국토종두 그랜드 슬램은 똑같아요. 제가 내가 체력을 키워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니까 한 구간씩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돼가지고 국토종두도 마무리를 했고 네. 책 쓴 것도 20대부터 버킷리스트에 책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시각화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고 했었어도 그냥 막연히 언젠가 쓰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지금은 아 내가 책을 쓰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 제안서를 엄청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제 제 책을 검토하고서 연락이 오는 출판사가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미팅을 갖고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행동을 했잖아요. 책만 쓸 거야 아 이게 아니라 네. 책을 쓰려면 내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목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남에게 알리기 위해 다른 출판사에다가 제안서를 보내서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라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역으로 연락이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 그것도 행동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다
다 행동을 했죠. 네. 내가 만 팔로우 달성하고 싶어라고 계속 저는 시각화를 했어요. 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강의도 하고 하려면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까? 1일 1피드를 해가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반응이 나와서 이렇게 팔로우도 늘어나게 된 거. 이것도 제가 결국은 행동을 했죠. 네, 그것도 있었고. 자전거 광고 촬영은 정말 기록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막 하고 싶다는 생각 하긴 했어요. 네. 아, 토너먼트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아, 그냥, 아, 진짜 내가 되고 싶다. 와. 근데 이건 내가 막 뭐 실력을 검증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냥 되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아, 난 안 될 거야. 아, 이랬으면 네. 안 됐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제가 사전 미팅을 전화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되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미팅을 했거든요. 아, 할 수 있어요. 막 뭐 무슨 자세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쭈뼛거리고 아, 그건 좀 이랬으면 네. 그분들이 저를 탈락시키셨을 텐데 그쵸. 제가 또 행동을 했잖아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할게요. 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계단에서 내려오는 걸 시켰어요. 아, 진짜요? MTB를 타고 와. 광고 촬영을 MTB 자전거로 했는데 네. 계단이 진짜 많아요. 진짜 네. 막 한 20개단 되나요? 네, 네, 거기를 네. 내려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안 해봤거든요. 네.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네. 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이제 무서워하지. 왜냐면 막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그치, 무섭죠. 무서워했는데 네. 제가 했어요. 연습할 때도 성공했고 네. 촬영할 때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이제 아와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당당하게 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정말 하고 싶다 행동과 결과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지금 작가님 이제 체력도 키우시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크고 작은 기회들도 잡으시고 이제 심상화라든지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아, 내가 상상하는 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이제 경험과 이제 느낌 뭐 이런 것도 생기셨잖아요. 네. 제가 그냥 추정해 보건데 지금 작가님 그 마음속에 아, 나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에 뭐 해보고 싶으세요? 아, 다음이요? 네. 아,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와, 진짜 저는 아, 저도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네. 다음에 제가 초청을 아, 네, 네, 아, 좋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조금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유익한 얘기들을 네. 나만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역량을 키우고 네. 뭔가 자질을 키워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나같이 찌질하고 루저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줘서 나랑 비슷한 처지 혹은 같은 환경 그리고 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네. 희망을 주고 싶고 다 잘 되는 삶을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것,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목표 설정 방법이요. 네.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실패해요. 네. 실패를 해요? 목표를 내가 세웠는데 이 목표를 내가 원한 대로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가는 길에 수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 실패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것도 즐기셔야 돼요. 네. 그것도 과정 속에 포함되는 거고 내 목표라는 것 속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목표 하나만 보고 이렇게 목표로 가는 와중에 떨어지면 좌절을 해요. 안 되나 보다. 저는요 제안서 쓰면서 거절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잘 되고 내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내가 실패도 하는 거구나.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엔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가지고 즐기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목표를 이루다 보면 싫어하는 일도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죠?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차렸는데 네. 나는 청소를 싫어해요. 커피만 만들 수 있어요. 청소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싫어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싫어하는 일도 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서 즐겁게 싫어하는 일도
재밌는 척 하시면서 뇌를 좀 속이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꾸준해야 됩니다. 제가 제 책에 저희 독자님이 제 책의 꾸준함이 아는 한 번도 안 돼요. 진짜 많이 쓰셨다. 정말 많이 썼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저의 무기는 꾸준함이었던 거예요. 그냥 포기를 모르고 작심삼일을 하면 또 시작하고 목표하다 실패하면 또 해보고 끈기, 꾸준함. 그 말이 91번을 제가 썼을 정도면 네.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꾸준함은 돈이 안 들잖아요. 네.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네. 돈이 안 드니까 해보시면 돼요. 꾸준함은 돈이 안 들지만 그만큼 포기하기도 쉬워요. 맞아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과정을 즐겨보시고 싫어하는 일도 해보시고 그리고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표에 도달해 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바디 프로필도 이제 7번 찍으셨다고 하시니까 네. 보통 이제 작가님께서는 내가 세운 목표나 네. 이제 꿈 같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표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 네,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는데 네, 네. 약간 좀 왈가왈부 할 것 같은 그쵸? 거 공표 안 해요. 아, 그런 건 안 해요? 제 책 네. 나왔을 때 네. 저 엄마한테 책 쓴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거는? 말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는 네. 말이 좀 많아서 네.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제가 뭔가를 시작할 때 제가 결정한 거를 저는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말을 하면 네. 잘 안 듣기도 하는데 네. 그 말을 듣는 거에 에너지를 뺏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기로 했으면 막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네. 책은 이렇게 써야 된다던데, 그쵸, 저렇게 예. 써야 된다던데, 그쵸.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난 내가 쓰고 싶은 방식이 있고 또 편집장님하고 얘기를 할 건데 이미 그쵸. 전문가하고 예, 예. 그런 거를 듣는 게 싫어서 저는 말을 좀 아끼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한 달 계획 세워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미 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 운동 뭐 하기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일이 없지. 그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정하는 것들 네. 뭐 국토종주를 가겠다 이런 것들 그럼 그런 날 왜 가?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서 네.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네. 그래서 책도 나왔을 때 엄마한테 책 나왔다고 링크를 보내니까 우리 엄마가 이게 뭐니에요? 네. 아니 엄마 내가 책을 냈다고 네. 그렇게 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지 목표를 얘기하는 거를 되게 주저하고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내가 근데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내 목표가 어쨌든 뭐 알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너 그게 되겠냐 그거 뭐 하러 하냐 뭐 타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네.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정말 될까? 이런 또 회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관에서 말을 안 하는데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야기를 네. 할 때도 조금 저보다 성장하신 분 그리고 마인드가 좀 긍정적이신 분 이런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안 해봤잖아요. 네. 나 유튜브 해볼까? 그쵸. 그거 블로그션인데 네네. 이런 친구들은 유튜브를 안 해봤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할 건데 유튜브를 안 해본 애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쵸. 자기도 안 하니까. 그쵸. 그러면 유튜브를 좀 해본 우리 성장일기 이런 채널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네. 유튜브 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네. 하라고 하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나보다 먼저 네. 그 길을 가고 있고 먼저 좀 성장하신 분들한테 저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묻는 거 혹은 내 스스로 네. 부정적인 게 나왔을 때는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 또 근본적인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그걸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네. 고수를 하셔야 되는데 고수를 하기가 어렵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죠. 스스로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나 시행착오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부정적인 말하는 주변이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답이지 않나. 네. 소신 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괴롭힘도 당하셨다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신 거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과거도 다 이겨내시고 이런 활동도 활발히 하신 거 봐서는 굉장히 멘탈이 강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멘탈 강하신 편이었나요?
자존감을 낮았으니까 네. 멘탈도 완전 유리 멘탈이었죠. 완전 멘탈 강하지 않았고 네. 뭐 진상 고객이 전화해서 욕하면 화장실 네. 가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그런 멘탈을 조금 키워보고 싶었던 거죠, 저도. 네. 네. 그렇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치우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나는 소신이 네. 없고 막 네. 어느 날은 직장 언니가 너 머리 이상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소신도 없고 멘탈도 약하고 그 자존감 낮았잖아요. 네. 내 머리가 이상하다고 하루 종일 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 머리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언니가 좀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이상해 보였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네. 소리를 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소신이 없으니까 내 머리가 이상한가?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일을 집중 못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너무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누구 한마디에 내가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 네. 네. 그래가지고 자존감 올리는 것처럼 같이 그런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소신을 키우고 멘탈을 좀 쌓을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막 이렇게 당하고 막 배신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제가 내공이 좀 쌓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그런 일을 겪으면 해봤잖아요. 네. 과거에 경험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면 보통 이렇게 흘러가던데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놔야지 라는 게 생기니까 그걸 응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간한 거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약간 그런 유연함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도 이제 멘탈을 훈련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멘탈을 훈련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라이프 윈어에 써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이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다르고 얘 인생이 다르고 저마다 인생이 다른데 내가 얘를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른데 상황도 다르고 그쵸. 환경도 다르고 네.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따라가다 내가 안 되니까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아 나는 쟤처럼은 안 되나 봐.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얘는 날씬하고 저는 뚱뚱해요. 그랬을 때 아 나는 내가 뚱뚱하니까 내 나름대로 살을 빼야지 내가 쟤처럼 될 순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이상하다고 한 그 언니 영향받지 마세요. 내가 그냥 내 소신대로 아 내가 거울 봤는데 내 머리 괜찮아. 끝. 네. 이렇게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거는 끊어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는 에너지를 쓰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멘탈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또 비가 왔어요. 네. 네. 국토 정지를 갔는데 네. 2박 3일로 갔어요. 네. 그랬는데 태풍이 왔어요. 불필요한 에너지 안 쓰기로 했잖아요. 네. 그냥 집에 왔어요. 오, 네. 내가 날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못하죠.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아, 2박 3일 막 숙소 다 예약했죠. 그쵸, 네. 비행기 다 예약했죠. 그치, 네. 자전거 막 반납 서비스 다 예약해놨죠. 네.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근데 비가 와. 와. 근데 심지어 태풍이야. 네. 비행기가 안 뜨면 출근을 못하겠구나.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불필요한 에너지 안 쓰기로 내가 했으니까 아 그럼 그냥 집에 가자. 하루만 자전거 100km 타고 네.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정 다 캔슬하고 콜베에다 자전거 싣고 그냥 제주공항으로 왔어요. 와. 불필요한데 전 에너지를 안 써요. 그러면요 굉장히 홀가분하고요 다음에 또 갈 수 있고요 이게 또 나의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네. 세웅지마 느낌으로 가시면 네. 아, 이 에너지 막 스트레스 얼마 받겠어요. 아, 왜 비가 오고 그쵸, 난리야. 네. 내가 버린 돈이 얼마고. 그쵸. 숙소는 캔슬하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안 쓰는 거 제가 많이 터득한 것 같고 그리고 포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를 하면은 제가 옛날엔 굉장히 포기를 많이 했어요. 막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다가 이렇게 풀 쓰러지고 안 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된 게 없더라고요. 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아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그런 실패도 내 과정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해보는 거죠. 계속 끝까지 해보면 언젠가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해. 그럼 이게 계속 성취감을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하니까 됐구나 그러면서 멘탈도 올라오고 내가 다음 목표를 또 세워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과거는 또 과거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거에 계속 매여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제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앞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 이제 오늘도 잘 버텼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네. 이건 왜 그런가요? 오늘도 잘 버텼다. 제가 맨날 힘들 때 이제 언니들 괴롭히고 했을 때 항상 했던 말이에요. 오늘도 잘 버텼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나쁜 일도 있을 거고.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정말 부장이 나를 괴롭혔는데도 내가 잘 살았어. 잘 했어.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스스로한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남이 위로를 해 줘도 나 스스로 먼저 위로를 하는 것만큼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스스로 먼저 이렇게 위로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그냥 자기를 위로해보시고 네,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셨다라는 거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다 다르실 거고 환경도 다 다르실 거고 처해 있는 입장도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들고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성취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많이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 잘 되시고 네, 원하시는 목표들 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프 위너의 저자 최혜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